오늘의 뉴스9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포함됐습니다. 인천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논란의 중심에선 벤츠코리아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습니다. 대다수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가 장착됐습니다. 역대급 열대야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태풍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피해 일본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름의 절정과 함께 한층 시끄러워진 매미 울음소리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낙태약이 SNS를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서울의 1.7배 크기 러시아 땅을 점령했다며 푸틴을 끝장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